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는 그래도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은 최근 우리 증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단 네. 시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금요일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최근 일주일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좀 많이 당황을 했죠. 대선 미팅 네. 이슈로 인해서 실망감으로 해서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고 당황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하고 유럽은 예상했었던 것처럼 급락이 나왔어요. 뭐 앞으로도 좀 더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초에 잘 버텼죠. 잘 버텨 것도 좀 당황스러웠고 또 어제 같은 경우 또 2% 정도 좀 급락이 나온 것도 그저께는 엄청 좋았는데 어제는 또 뭔가 달라진 건 없었는데 또 2%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이 참 뭔가 예상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주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화요일 수요일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월말 월초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되고 있었는데 좋은 뉴스를 좀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안 좋은 뉴스는 더,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는 당연히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좋은 뉴스는 더 안 좋게 해석을 하는 흐름들,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시장을, 더 흔들 수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의 흐름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양시장이 모두 다 빠지면서 좀 거래를 마감했는데 그 낙폭이 컸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2시 한 20분쯤을 기점으로 해서 네. 낙폭이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뭐 중국과 대만과의 좀 이슈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제 증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좀 보고 이게 원래는 좀 요즘엔 장 초반에 강하다가 네.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 약간 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네. 어제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월화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조했어요. 네. 약세 개파락 출발했다가 추가 하락이 안 나왔고 오히려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어저께는 오후장 갈수록 더 안 좋았었던 이유는 일단 홍콩 증시가 약세를 보여줬고요. 뭐라 그럴까요? 그 청도 지역 상하이 옆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봉쇄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지면서 중국 증시가 흔들렸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대만 간의 약간의 무력 시위, 약간 무력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좀 더 하락을 했죠. 보다 미국 증시 그 선물도 안 좋았었고 그래서 수급도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내용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어제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시작을 할지 하락을 시작할지 여부는 오늘 다음 주 월화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금은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뭐 매수를 할 권역은 아니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아직까지도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줄어들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긍정론자들은 뭐 하락을 할 만큼 하락하지 않았냐 앞으로 좀 좋게 본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그래서 9월, 10월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힘든 시장이라는 게 지난 6월 같은 조정은 아니지만 지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2월부터 5월 정도까지 시장을 보시면 되게 야금야금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점이 한 2,800포인트 정도 그리고 저점이 한 2,600포인트 정도 한 200포인트 내외의 진폭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모습이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어제도 그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 2년물 모두 맞아요. 상승을 좀 했고 달러 인덱스가 좀채 꺾일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국채금리랑 연동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위험지표라고 할 수 있는 빅스지수가 좀 안 좋아요, 분위기가. 뭐 차트를 좀 보신다면
이게 이제 상승으로 완전히 좀 전환을 시킨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최소 빅스지수 기준으로 본다라면 한 30포인트 때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은 그 각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추가적인 조정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하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7월 저점을 이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쉽지 않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권역은 아닌데 손절 권역인가요? 그렇다면?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한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현금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2주 전부터 계속 현금은 한 70% 이상. 지난주에도 일단은 현금 70% 이상 갖고 있고 월화 흐름을 좀 보면 이번 주 월화 흐름을 보면서 주식 비중을 확대할지 말지를 결정 짓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시장 자체가 하락을 전환했기 때문에 현금화를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개인이 또 1조 원 넘게 사들였는데 또 우리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지금은 매수 권역 아니고 오히려 손절 권역이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안에서는 이미 뭐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고 네. 보니까는 며칠 전에 나온 연준 인사의 발언을 보니까 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은 경기 둔화는 너무나 확실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하나만 하는 소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국은 이미 그 8월 초 스태그플레이션을 확정을 지었어요. 자기는 경기 침체다. 근데 이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말아라.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된다. 상당히 힘들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유럽도 역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주 들어서 천연가스 유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럽의 전력 가격도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20% 가까운 한 15% 정도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비싸요. 작년하고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4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1300조 원 경기 부양을 한다, 안 한다 막 난리를 부렸습니다만은 그거 부양해도 당장 경제 좋아지지 못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게 구리 가격이거든요. 구리 가격이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까지 반짝 상승했다가 중국의 경기 부양 발표로 인해서 그 다음에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좀 조정이 좀 제법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만 좋게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결국에는 애플, 뭐 AMD, 엔비디아, 어저께 AMD,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가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좀 막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거 조금 막겠다고 주가가 10% 하락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가 유럽의 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 침체, 아시아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데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까요? 저는 미국도 경기 침체 올 수밖에 없다. 다만 경기 침체 강도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실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둔화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기 둔화와 침체는 또 다른 거잖아요. 둔화와 침체는 다르긴 한데 둔화에서 침체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에서의 뭐 상승폭이 좀 줄어든다든가 약간 일시적으로 좀 마이너스 전환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이제 경기 둔화 그리고 바로 또 리바운드 된 부분들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번 돌아선다라면 경기가 한번 돌아서면 이것을 바로 코로나 때처럼 바로 돌리기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도 최소한 빠르면 내년 상반기 경기 둔화 혹은 침체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돌리는 데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시티증권 측에서는 미국이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그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반면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유럽 쪽에선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겠지만은 미국은 그렇게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 여부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에는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 시점에서 의문이 드는 게 금리 인상에 대한 현재 불안감이 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 인상, 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불안감은 이미 이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네. 갑자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뭐 금리 부분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의 문제가 일단 첫 번째가 우리가 예상했었던 불과 한 달 전에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상단 목표치가 정말 많이 올라와야 3.5% 정도 아닐까? 그리고 나서 뭐 좀 횡보하다가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컨센서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4% 가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4% 간다고 했고 내년에 금리 인하 없다고 그쵸? 했죠. 그러니까 아예 그 컨센서스가 바뀌어버렸어요. 목표치도 완전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충격을 한 번 더 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달부터 뭐 당장 오늘부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QT가 이제 45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 늘어나요. 이 효과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바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저금리의 대출을 받으셨을 것이고 앞으로 대출을 받을 사람들 혹은 이제 금리가 좀 변동되는 것이 적용되는 것들 미국은 특히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당장 올린다고 해서 기존의 주택 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 영향은 없거든요. 우리나라야 변동금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지 한 반년 넘었고 한 6개월 넘어가게 되면 1년 차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그 긴축에 대한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고통스러운 긴축이 있을 거다.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 고통스러운 긴축이라는 것은 미유럽처럼 경기 침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자료화면을 준비했습니다만은 기업의 EPS가 지금 하락 전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 선은 연말 그러니까 앞으로의 S&P 500 지수의 모습 예상치라면 검정색 선이 이제 기업의 영업이익 예상 전망치인데 지금 저게 한 7월, 8월부터 약간 꺾였거든요. 저게 한번 꺾이면 바로 돌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업의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의 펄을 PER을 계산을 했을 때 기업의 예상 EPS 그리고 금리를 두고 예상 그 종합주가 지수에 지금 저평가되었다 뭐 고평가되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S&P 500이 그 한 달 전 뭐 2주 전, 3주 전의 흐름을 보신다면 PER 기준으로 한 18배에서 20배 정도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좀 고점 대비해서 한 7, 8%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금리는 더 오를 것이고 그러면은 PER이 더 낮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EPS가 또 떨어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조정이 아직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월까지 그러니까 9월은 당연히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0월 초 중순 넘어가면 또 3분기 연휴 시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또 시장을 좀 지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그쵸. 해보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종을 봐야 되냐일 텐데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한 70% 이상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손 놓고 있자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당장 주식을 사자라는 건 아닌데 앞으로 9월달 한 추석 이후에 좀 시장을 좀 본다라면 저는 일단은 연초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분할 매수할 필요 있지 않을까. 연초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그 6월 달에 충격도 이겨냈었고 뭐 연초에 증시 하락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일정한 종목군들은 하락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SAL이라든지 뭐 현대차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선 전력망 자동차 부품주 뭐 음식료 업종군들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하락했을 때 좀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전략은 중요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완전히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 관련해서 또 실적이 괜찮은 업종과 종목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